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납니까 이거? 예,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 물가 끝없이 오르고 있고요. 하반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이 문제고요. 민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와 대책들 필요한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심각하게 보입니다. 이게 수치로만 봐도 이렇게 겁나는데 실제 현장 그 현실은 어떻게 보세요? 예, OECD 38개국 물가 9.2% 뛰었다는데요. 예. 지금 우리 한국은 장바구니 품목 144개 중에서 119개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5월 물가 상승률 5.4%로 2008년도 8월 달 5.6% 이후 최고치인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전체 물가 상승률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 장바구니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생활 물가 지수인데. 예. 6.7% 올랐습니다. 5월 달에요. 6.7%. 그러니까 144개 품목을 조사했는데 예. 80.6% 119개가 오른 것입니다. 예. 6개 중 5개가 이제 가격이 뛰었다고 보시는데 그중에 뭐 휘발유, 경유 뭐 50% 가까이 뛰었고요. 국수 33%, 식용유 22.7%, 마늘 12.6%, 자장면 10.4%. 그 외에도 뭐 최근에도 계란, 뭐 딸기 사다 보면 뭐 예전에 비해서 막 2배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6개 물품이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민생 차원에서 최대 이슈가 물가다. 거기다가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물가까지 지금 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물연대 파업도 대화로 오늘 내일이라도 신속하게 뭐 타결 직전에 지금 갑자기 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안 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정부 여당이 나서서 빨리 이런 파업 사태를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호소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먹는 직장인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 예. 그 지금 이 자영업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배달앱이라든지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걸 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소비자들도 배달 수수료 일부 내지만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남는 이득이 얼마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 예, 요금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물가 인상 요인하고 또 별개로 예. 원래 비용이 너무 많이 중간에 갑자기 이른바 그 앱 업체들과 배달 수수료 업체들이 끼어들면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뭐 만 원 가까이도 나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만 원 가까이 비용이 추가 발생하면 어떻게 했으면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점심 인플레이션에서 런치플레이션이란 말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요건 그것대로 물가 인상 요인과는 별개로, 그렇죠. 뭐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조치가 시급한데, 예. 윤석열 정부가 모든 걸 그냥 시장에만 맡기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공요금,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그 보면 정말 공공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이었죠. 예.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제 민영화된 통신비만 비쌉니다. 민영화가 안 된 공공요금들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코로나라는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억제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그냥 이것도 역시 이제 적자를 감수하는 건 옳지 않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자유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물가 인상률이 5.4% 그다음에 생활물가 6.7%가 오른 상황에서 바람직할까요? 저는 그렇게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지금 이제 곧 오를 전망인데요. 한 3% 정도. 이렇게 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저는 정부가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 기관이 적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언젠가 올려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할 수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우리 국내 물가도 이렇게 많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극복해서 조금 국민들도 경제적 그 개선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 지금 폭탄을 맞는 상황인데 올해 정도까지만이라도 억제를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권유드려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2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 해 적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또 나중에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측.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잖아요. 그 탈원전은 팩트체크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우리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개발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줄어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전기 요금이 상승했다는 팩트가 아닌 것으로 여러 번 체크가 됐습니다. 예. 근데 다만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지금 억제하면 적재가 늘어날 것이고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메울 거다라는 이야기는 예. 일리 있는데. 예. 근데 국민 세금으로 미우는 것은 다음 일이잖아요. 물가 안정됐을 때 메워도 되잖아요. 조금 그래서 1, 2년이라도 조금 좀 맞습니다. 유예를 하자.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독일에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유가 폭등 때문에 너무 그 기름값 부담이 크니까 독일이 지금 6월에서 8월까지 세 달 동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요. 예. 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입니다. 예. 12,000원으로 패스를 발행합니다. 국민들에게 독일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6월에서 8월 동안 세 달 동안 무려 예. 버스, 지하철, 트램까지 그걸 그 쿠폰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프닝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이 사례가 지금 이제 그다음 미국의 대중교통들도 지금 예. 요금을 20, 30%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독일은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독일 대중교통도 적자가 되잖아요. 예. 독일 정부도 그걸 고민했습니다. 근데 먼저 어쨌든 국민들을 생각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름값 상승 국면에서 그걸 직접 정부가 강제로 민간 시장에 요금을 인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정부가 통제 가능하고 개입 가능한 공공 서비스 분야를 대폭 인하해 줌으로써 물가 상승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당연히 그럼 독일 대중교통도 적자가 늘어났잖아요. 독일 정부도 그거에 대비해서 몇 조를 대비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예. 일단은 물가 상승, 물가 폭탄은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공공 서비스를 저렴하게 또는 할인해 줌으로써 또는 인상을 억제해 줌으로써 그 충격을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지금 묻고 싶은 게 좋다. 만약에 공공요금이 불가피하게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 그러면 대중교통요금이라도 아니면 독일이나 미국이 이런 펼치는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일반 시민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큰데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무서워서라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으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유류값 인상의 고통도 벗어나고 네.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한 6.7%의 생활물가 지수가 올라가지고 집집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추가 들었다. 그런데 네. 그걸 대중교통비하고 그다음 지금 1년에 4조 안팎의 엄청난 영업이 들어오는 통신 3사의 요금을 대폭 인하를 유도해가지고 통신 서비스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요금이 만약에 집집마다 10만 원 안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의 고통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정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거를 좀 해봐라.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통신요금 관련해서 맞습니다. 조금 좀 인하를 해봐라. 예, 일부 그게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예, 일부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예, 이러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대중교통비를 줄여서 서민 중상층들의 그 물가 폭등을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 예. 그다음에 어차피 에너지를 줄여야 되고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산도요. 예. 그걸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6시 반 전에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타면 대중교통요금 20% 할인해 줍니다. 예. 이게 대중교통요금 조조 할인제인데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6시 반이 너무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7시 정도로 완화하고 그 비율을 30%로 만약 올리면요. 저 같은 직장인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오케이. 그럼 아침 출근기도 예, 분산이 됩니다. 예,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예. 지금 저 소상공인 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지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 지급 신청 방법 좀 안내해 주세요. 예, 그 한 20조 정도가 이미 한 330만 업체는 나갔는데 예. 나머지 이제 20~30만 개 업체들이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콜센터는 1533-0100인데요. 일단 손실보전금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스마트폰이 PC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확인 지급 신청 기간이거든요. 네. 그동안 못 받았던 매출 50억 미만의 이하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매출 지금 매출 감소가 매출 증가가 이론이라도 확인되면 다 탈락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이견이 있거나 그 매출 증빙이 좀 까다로운 그런 업종들은 지금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신청해요. 예. 예. 어디에 따가요? 다시 한번. 손실보전금 페이지. 손실보전금을 치시면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거기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안진걸 예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